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월킹이 반응하는 침팬지? 키 158인데 여자를 헌팅한다고? 와, 이런 채널이 있어? 자신, 와, 이거 진짜 되게 역발상인데? 키 158cm 남자의 연애. 땅콩맨. 성공을 하는 거야? 외국인이야? 아, 감사합니다. 어? 이게 된다고? 잠깐, 여기 송탄이면은 외국인들, 미군들 많은 데 아니야? 외국인 맞지? 자, 동의권까지 찍어드릴게요. 한국인이야? 혹시 강남이야? 와, 씨, 미쳤다. 맞나요? 아, 그렇구나.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어리시네요. 근데 어디에 가시는 길이세요? 아, 바로 가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왜냐면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연락할게요. 성공기 없어? 성공기? 존나 궁금한데? 야, 존나 몰입된다. 야, 이거 뭔가 존나 몰입되는데? 얘, 내가 158은 아니지만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평균 이하의 외모나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이렇게 헌팅을 한다?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 구조인데 그 구조의 벽을 깨부수고 계속 시도를 한다라는 게 일단은 마인드가 좀 멋있고
무슨 멘트를 쓰느냐 이런 거 막 나는 어차피 뭐 길거리에서 나는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 용기도 없고 나는 저런 삶이랑 좀 완전 다르지만 근데 좀 멋있다는 생각이 드네. 용기가 있네. 찐따들 특 저런 거 보면은 약간 머릿속으로 뇌뇌망상해서 내가 말할 때는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막 약간 저기에 과몰입할 것 같은데 나도 이 정도인데 진짜 키 작은 남자분들은 저거 보면서 엄청 집중력이 확 올라갈 것 같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 같은데. 근데 이제 원래 서로 타이밍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은 남친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존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지분의 사이를 방해하면 안 되죠. 근데 원래 고민도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잠깐만. 어? 땅콩맨 세미나. 키가 158이어도 존예를 사귈 수 있는 특별한 비밀 전격 오픈. 뭐야 이게? 맞아. 여러분, 현실은 차가운 법입니다. 현실은 차갑습니다. 마이크로닷 복귀에 열받은 기자들. 마이크로닷 논란의 아이콘. 아니 돈도 다 천천히 갚고 그러고 이제 쉴 만큼 쉬었고 뭐 했다는데 뭐 이렇게 괴롭히려고 그러냐. 아 물론 초기 대응이 좀 아쉬웠던 건 있었지만 뭐 일마 나름대로 좀 억울함이 좀 없지 않아 있었겠지. 근데 나중에는 다 이해를 한 것 같더라고. 어쨌건 내가 커가는 과정, 내 부모가 사기꾼인데 사기꾼의 부모 밑에서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자랐던 그런 과정들은 결국은 내가 짊어져야 되는 무게도 좀 있다 라고 느껴서 뭐 빚을 이렇게 탕감하고 있다고 하더만. 어? 수지 결혼한다. 아 유니티의 수지. 그래. 야 맞아. 그 김이어라 이 사람 학폭 논란 있더만. 김이어라 빅상지 멤버였다. 스스로 그 논란이 일자 거기에 대한 해명을 재빠르게 내놨는데 사람들한테 융당 폭격을 맞았어요. 김희어라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이 저 얼마 전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예, 그 약쟁이 약쟁이 일진으로 나왔던 극중 아주 연기를 잘했던 예. 근데 이사라 역할을 맡았던 김희어라 배우님 디스패치에서 단독으로 아주 그냥 내보냈네요. 옛날 과거 사진인데 2004년 강원도 원주의 상지어 중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빅상지라는 이 클럽이 있나봐. 학교 내 이제 일진 클럽. 근데 이게 인터넷상에서 어떤 그런 그
카페 같은 약간 그런 커뮤니티 가입을 하고 그 자기들끼리 이렇게 좀 커넥션이 있는 그런 인터넷상의 어떤 공간이 있었나 봐. 거기 이름이 이제 바로 그 악명 높은 빅상지. 어, 상지 여중이니까 빅상지겠지. 어, 그래서 이제 어, 상지 여중에 다니면서 조금 이제 좀 치는 애들, 어, 한타까리 하는 애들끼리 모인 그 멤버가 바로 그 빅상지.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됐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분의 이제 그 김희열아님의 주장은, 그래, 나 거기 멤버였다. 가입도 하고, 내 주변의 친구들이 그런 애들이었다. 상지여중의 일진 그룹, 다음 카페에서 활동을 했었고, 주요 활동은 이제 갈취, 폭언, 폭행 사례. 얘네들이 이제 여중딩 일진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친구들의 괴롭히냐면은, 나 남자친구랑 100일인데, 어, 야, 뭐 없냐? 이러면서 이제 애들 삥 뜯고,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이제, 저 애들 좀 괴롭히고, 요건, 요런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애들이에요. 어, 제보자가 있었고, 김희열아라는 배우로 이렇게 활동하는 이 김희열아가, 어, 난 더글로리 보면서 진짜, 어? 소름이 돋더라. 어, 옛날에 자기 과거에 하던 행동을 그대로 옮긴 것 같았다 하면서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더글로리 김희열아 출연 반응 상지여중. 상지여중 동찬생 단톡인가봐. 배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걔? 요즘 화폭 장난 아닌데. 인생캐 만났네. 저게 바로 생활연기지. 얼굴도 말투도 똑같아. 피부는 하얗고 눈은 갈색이고 이름도 특이했습니다. 저는 말이죠, 이 상지어 중에서 주목을 받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강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통 이제 강해진다라는 거는 정의롭게 강해지는 게 있고, 이제 현실을 수긍하고 그들의 따까리로 들어가는 그런 강함이 있겠죠. 친해지고 그 일진들의 무리에 자기가 이제 속하는 방법. 근데 이제 현실에서 내가 강해지는 거는 말죽거리 잔혹사의 권상우 같은 그런 현수 같은 캐릭터나 영화에서 가능한 거지. 사실 강해지고 내가 괴롭힘 받지 않으려면은 그들과 커넥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들과 커넥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김희열아님의 그래서 결론이 뭐냐? 때리거나 괴롭힌 적은 없으나 나는 방임했다. 어, 방관했다. 나는 방관자였다. 저는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기에 바빴습니다. 나 정도는 가해자가 아니잖아. 나는 때렸던 기억이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내 주변의 친구들이랑 같이 몰려다니면서 괴롭히는 친구가 따로 있었지만 그 옆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고 그런 폭력에 동조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 피해자들의 친구들의 그 피해자 친구들의 PTSD 그 잔상에는 내 얼굴도 남아 있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난 사과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한 것,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했어. 근데 기사는 이제 김희열아님을 까는 기사가 있고 반면에 김희열아는 결국 뭐 팩트 위주로 어, 때리거나 뭐 괴롭히진 않았습니다만 어, 주변에 같이 어울려 다녔었다. 그런 친구들이 괴롭힌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자로 있었다. 하지만 김희열아의 어, 변명에 그 해명에는 나도 피해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자 앞에 그런 기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거야. 다른 연예인들의 어떤 학폭 관련된 이슈들이랑 조금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안 했다는데 안 하면 안 한 거지. 근데 김희열아님의 잘못은 그거 같아. 나는 괴롭히진 않았지만 사실
방관하고 그냥 방관자도 두 가지가 있어. 방관자 두 가지가 있어. 방관은 죄가 아니라고 난 생각해, 솔직히. 여러분들 뭐 학교폭력 당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관자들이 그냥 방관하고 있는 그게 더 상처라고 하지만 사실 방관자 입장에서도 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야. 그런 어떤 권력과 학교라는 그 학교 그 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폭력들과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와 그렇게 짓눌리고 억눌린 내가 성인도 아닌 미성년자인데 나서서 야 멈춰! 할 수 있겠어요? 경찰청 뭐 이런 데서는 무슨 뭐 학교폭력 방지한다고 멈춰! 친구야 안 돼 안 돼 멈춰 이런 거나 가르치고 있지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못하잖아.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엄청 조롱받았잖아요. 그 캠페인 자체가 멈춰 캠페인이 현실에 넘어가서 괴롭혀 여러 명에서 그럼 거기 가서 야 왜 그랬니 니네 어? 싫다잖아 좀 건들지 좀 말고 좀 저 어? 니들 앞가림이나 잘하지 왜 자꾸 얘를 건들고 그러니 어? 선생님한테 한번 꼰질까? 어? 할 수 있어요? 그런 용기가 보통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냐? 집단화돼 있고 그 세력화돼 있기 때문에 그 거대 권력 같은 걸 깨부술 수 있는 힘은 결국은 피지컬이에요. 학교도 동물의 세계랑 같아. 말죽거리 자녀서 말고 저 뭐였지? 두사부일체에서 그 정준호님이 연기했던 개두식처럼 이런 시발름이 하고 그냥 한 대 훅으로 날린 다음에 이런 개이새끼들 선생님한테 대들어 대들기는 개이새끼들 확 긁혀볼 텐게 이거 할 수 있어요? 개두식이 될 수 있나요? 현실의 개두식이 될 수 있어요? 현실의 개두식은 없어요. 현실의 개두식이 어딨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 쌍칼 선생님한테 어? 개그장 뛰고 맞장감 뛸까? 이러는데 이런 씨발름이하고 그냥 조업해버리잖아요. 쓰레기통 갖다 던져버리고. 예, 오르락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좀 불만이십니까? 오르락님?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어떤 그 권력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좀 다른 점은 어쨌건 그 일진 무리들이 친구였다는 거잖아. 지금 와서야 나는 당하기 싫어가지고 사실 그랬던 거였다. 가면을 썼던 거였다라고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스스로의 솔직한 해명이 자꾸 다르게 번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기가 싫었던 거지. 억울한 거야. 나는 때리지도 않고 나는 애들한테 폭력도 안 했는데 그저 방관한 죄밖에 없었고 난 사실 그 당시에 나도 당하기 싫었기 때문에 걔네들이랑 어울렸던 것뿐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할까? 아니죠. 빅상지에 들어가지 말았어야죠. 네. 그건 맞지. 그냥 일반 학생이었는데 방관했다. 그러면 사람들도 아니 맞기 싫으면 방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지. 빅성진 없었냐고요? 없었죠. 제가 다니던 때에는 글쎄요, 이제 제가 전학생 윤태훈이 오고 나서부터는 화곡동과 발산동에서는 비상경보 발령이 났었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전학 갔었던 그 시기에는, 예, 그냥 피바람이 불었죠. 저는 간단하게 각 학급마다 돌아다니면서 도장 깨기를 했습니다. 예. 기세로 잡았죠.
저는 딱 가서 그냥 한마디 했어요. 선생님이 어 그래 태훈이 자기소개하고 저 자리 원하는 자리 가서 앉아. 네, 알겠습니다. 잠깐 선생님 자리 좀 비워주시겠습니까? 어 그래 반갑다. 나 윤태훈이야. 1년만 조용히 학교 다닐라 함께 나를 건들지 말아라. 만약에 나를 건들 시엔 그땐 피바람이 불 것이다. 알겠냐 이 개새끼들아? 한마디 했죠. 예. 그랬더니 애들이 조용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학교를 편하게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성지 고등학교 발산 캠퍼스 쪽에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애들이 좀 찾아왔어요. 세 명이 찾아왔더라고요. 예. 그때 쓱빡쓱 세 명의 입에서 포도주스를 내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예 머그컵 쓱 닦아가지고 포도주스 그대로 받아 마셨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건드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예. 이와 관련으로 이제 검색해 보신 분들 계시면 이제 구독한 쌈께 윤태훈 치시면 나올 거예요. 구글에 여러 가지 일화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목욕탕 썰, 예, 박종덕과의 일화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고전 소설이죠. 예. 아이유 경호원님 이분 진짜 오랫동안 일하시네. 그 결혼식 축가도 해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예. 경호 외에도 하는 일이 많다. 멋있네요. 덩치도 크고 피지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길치라서 항상 길 안내를 해주고 예. 댄서 활동도 하고 예. 멋있다. 진짜 보디가드 같네요. 예. 일정 체크랑 아이유 팬들에게 사랑받기. 10년 넘게 일하고 계시는 박근우 경호실장. 그러니까 남자가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남자지. 몸통 큰 거 봐. 키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깨 떡 벌어지고 완전 장사형 체형에 허벅지 굵고 기럭지 길고 완전 미국인 체형. 어떻게 보면은 몸통이 두꺼워야 돼. 옆통이 크잖아. 저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남성적인 그 매력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화사님인가요? 근데 서양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그 동양인 관상이라고 하더라고. 동양인 여자
이효리가 말하는 아 신동엽 아저씨 유튜브 이제 개설하고 게스트 이제 초대해가지고 유튜브 찍는데 거기 이제 이효리님이 초대가 됐었군요. 그 당시 우리 핑클 활동 때는 지금의 이제 악플러와 과거의 그런 안티팬들, 그러니까 지금의 안티, 과거의 안티들은 조금 다르다. 과거의 안티들은 정말 그 광기 그 자체였다. 눈깔 판 사진을 보내오고 얼굴에 낙서해 가지고 보내고 그리고 동물 사체 보내고 맞아 맞아 좋아하는 그 남자 아이돌한테는 자기 이제 생리대에 그걸 보내고 생리대 보내고 막 광기 그 잡채였지. 그렇게 노력을 해서 싫어한다라는 표현을 해왔는데 그 베이비복스의 멤버들 중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남자 아이돌 판 양대 산맥이 있었죠. 동방신기와 빅뱅이 있듯이 그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우리 굉장히 인기가 많던 시절에 예, 그 시절에 이제 연애 기사가 났었죠. 찌라시였는데 그 연애 기사가 나가지고 그 찌라시 때문에 그거를 필터링 없이 받아들인 바람에 커터 칼, 칼날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고 또 팬이 음료수 선물해 줬는데 그 안에다가 강력 본드 접착제를 넣어갖고 그 동방신기 멤버 중에 유노유노가 이제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갔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예, 정말 그 광기 그 자체였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티들이 어떤 양상을 보이냐면은 그냥 뭐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싫은 거 있으면 이제 댓글 쓰고 그 정도.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견디기 쉽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아 이거 진짜 유명한 그 코스프레 하시는 서양 여성분인데 미쳤다 진짜. 말라피센트 이건 뭔지 모르겠고 이거 미스틱 엑스맨 미스틱 그리고 캐리비안의 적 원더우먼 겔가돗 같이 꼭 그리고 진격의 거인 제5원소 조커 뭐 와 마블 캐릭터들까지 가위손까지 와 뱀파이어와의 그 인터뷰 톰 크루즈까지 톰 와 존나 많지. 나 이거 다 알아. 말라피센트 원더우먼 원더우먼 진격의 거인 제5원소 말라요 보비치 아 이거 머리 반반 그 이거 나 영화 봤는데 이거 뭐였지? 크루엘라 그리고 이거는 공각기동대인가? 이거 아 이거 그 간츠인가? 뭐 일본 애니 그건데 그리고 이거 조커 할리퀸 할리퀸 미쳤다. 그리고 배트맨에 나오는 그 식물 빌런 그리고 앤에서웨이 그 저 캐두먼 헬라 토르 누나 그 기계 저기 타노스 딸 누구냐 기계 네뷸라 얘 아직 얘 누구지 그 이거 스칼렛 위치 오 이거 세아 잘하네.
가위손. 이거는 저거죠. 그 뭐였지? 무슨 패밀리 그건데? 이건 뱀파이어와 인터뷰. 와, 그 진짜 퀄리티 개쩐다. 톰 크루즈 진짜 전성기 때인데. 요거는 아마 스타워즈에 나왔던 것 같은데. 패밀리 했더니 패밀리가 떴다가 왜 나와? 이거는 이제 저 툼레이더. 이거는 잘 모르겠다. 이것도 잘 모르겠고. 야, 나 많이 봤네. 주반지 아니었나요? 툼레이더 아님? 툼레이더 아니었어? 아, 쏘리. 뽀뽀하고 좋아하는 아기? 오, 귀여워. 뭐야? 뽀뽀해줘, 뽀뽀. 뽀뽀? 뽀뽀? 와, 천사다, 천사. 애기 너무 귀엽다. 뽀뽀해줘, 뽀뽀. 야. 너무 귀엽다, 애기. 미쳤다. 그지? 너무 귀엽지? 여성들이 만져주길 바란다는 성감대. 엉덩이 밑살. 엉밑살. 그쵸, 엉밑살. 엉밑살이 약간 좀 그 모찌 같죠, 모찌. 그죠? 예. 가슴 밑, 무릎 뒤, 목 뒤. 아, 쓸모없는, 필요없는 지식인지, 지식이라고. TMI이긴 하다. 육수들의 총애를 받는 파마니. 누구야? 머리숱이 뭐 이렇게 많아? 머리숱 미쳤다. 누구야? 뉴진스 한이 아닐까요? 한이 맞아요. 네. 파마니. 뉴진스 멤버라고? 네, 파마니. 뉴진스가 저기 아니야? 그 저기. 하이보이. 아니 그 멤버 한 명 한 명 그 저기 민지. 혜린. 혜인. 다니엘. 하니. 하니. 아, 다섯 명이야? 예. 이름이 파란이야? 네. 이 친구는 국적이 어디야? 베트남이야. 아, 비엔남이야? 아하. 약간 얼굴에 좀 비엔남이 좀 있네. 아, 근데 진짜 머리숱 장난 아니다. 미쳤다, 머리숱. 중국적일 거예요. 아, 맞아. 요즘 인기가 엄청 많다고. 알파메일의 삶. 이건 뭐야? 오빠 그래, 오빠 어때? 사귈래? 그래? 우리 오늘 화요일 약속. 오케이, 우리 사귀는 거야. 끝. 성공. 어디 와?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바라보는 오토바이 취미. 그런가봐요. MT-09네. 오. 다리 괜찮으세요? 아, 몸을 안 다치세요? 사장님, 저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 어떠세요? 멋있으시고 멋있어요. 남자친구가 오토바이 타면 따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다 아니라고 하시네요.
무빙 후반부 예고편. 크. 마지막 전투가 시작된다. 왜 이렇게 됐는지. 김수씨 그 멍청한. 아 무빙 재밌더라고요. 지금 14화까지 나왔나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14화 맞을 거야. 아니다. 오늘까지 하면 이제 수요일 지났으면은 어저께까지 하면은 15화 나왔죠? 아 재밌어요. 무빙 진짜 재밌습니다. 짬뽕이에요 짬뽕. 예 멜로도 들어가 있고 학원물 성장기 그리고 액션 고어 느와르 초능력 능력물 아주 잘 만든 짬뽕 같아요. 재밌어요. 예, 영화가 아, 그 드라마가 아주 맛있더라고. 예, 꿀잼임. 그리고 그 각색을 잘했어요. 원작이랑 다른데 표현을 잘했어. 요즘 볼 거 많아졌죠? 원피스도 그렇고 뭐 무빙도 그렇고 웹툰 기반 그리고 이제 뭐 애니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온 것들. 예, 원피스는 제가 봤거든요. 10분 보고 바로 껐어요. 일단 처음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저도 뭐 원피스 빠는 아닙니다만 아주 얕게 알아요 원피스. 전에도 항상 원납을 뭐 원피스 얘기 나오면 항상 제가 어디까지 봤는지 말씀드렸죠. 기억에 남는 잔상 중에서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원피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우솝이라는 새끼가 나무 위에 올라가갖고 창문에 안에 그 건물 안에 이제 그 몸져 누워있는 어떤 소녀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뭐 새총 쏘고 그랬던 그 잔상이 좀 있고 그 원피스를 봤던 파편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코가 톱날처럼 생긴 새끼가 있는데 아론이라는 새끼가 있는데 걔네랑 뭐 이렇게 싸우려고 하다가 내가 거기서 하차했어요. 일단은 캐릭터들이 좀 징그럽고 아니 루피부터가 징그러워. 나는 뭐 원피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 말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 소신이니까요. 징그러워요 원피스 캐릭터들은. 제가 좋아하는 작화는 약간 드래곤볼 같이 밸런스 있는 그런 얼굴들과 귀엽고 그런 느낌을 좋아합니다. 예. 근데 뭐 그래서 뭐 그때 뭐 아론인가 뭐 코가 톱날처럼 생긴 피부 색깔이 약간 하늘색인 새끼가 있더라고. 아주 징그러워갖고 안 봤어요. 거기까지만 딱 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 때 봤던 거죠. 잘하셨어요. 예. 뭐 지금 뭐 원피스가 뭐 어떻게 되니 가끔씩 원피스 관련돼서 이렇게 커뮤니티에 이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관심도 없고. 예. 근데 이제 원피스가 하도 재밌다라는 얘기들이 좀 올라오더라고 후기들이. 나는 처음에 원피스 실사화 된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또 일본 애니 실사화는 항상 말아먹던데 사실 별로 성공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기생수나 좀 성공하고 바람의 검심 정도는 성공을 했죠. 그 애니 기반으로 만든 것들. 근데 그 외 것들은 다 망했잖아요. 그죠? 근데 원피스는 정말 다르다. 되게 재밌게 각색을 한 부분도 있고 원피스 내가 애니를 보면서 받았던 그런 뽕이 좀 차오르기도 하더라. 그래가지고 아 애니로 내가 정주행을 하는 건 너무 헤비하니까 그냥 원피스 요약도 굉장히 잘 돼 있겠지? 그래 넷플릭스 최근에 실패가 없었거든요. 마스크걸, DP 그리고 저 무빙까지 다 나름대로 소소하니 볼만했거든요. 큰 결정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이제 그런 그 정크를 많이 처먹다 보니까 이제는 좀 뭔가 좀만 보다가 아 좀 별로일 것 같으면 바로 하차해 버리거든요. 저는 재벌집 막내들도 그런 식으로 하차를 했었고 남들이 좋아하는 거지만 뭔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저는 안 봐 버리거든요. 근데 원피스는 좀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봤는데 아 무슨 뭐 뮤지컬 같기도 하고 무슨 세트장에서 서양인들이 뭔가 좀 그 연기하는 그거 굉장히 좀 뭔가 이질감이 있었고 또 하나 더 그 골드로저인가? 그 얼마가 이렇게 그 수갑에 묶인 채로 포박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예 좀 굉장히 패기 있게
아주 기백 있게 내가 뭐 어딘가에든 지구상 어딘가에 내가 보물을 숨겨놨으니까 대해적 시대를 열는 내가 첫 포문을 열겠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뭐 내가 숨겨놓은 보물이 어딘가 있다. 그거 이름이 원피스다. 그거를 다들 찾으러 떠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분장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몰입이 안 돼. 원피스는 나는 실사로 만들어졌으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 난 뭔가 아주 그 불호더라고. 그냥 아주 그냥 몰입 자체가 안 돼버려. 코스프레어들이 나와갖고 좀 어색한 연기라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나는 이게 왜 지금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찍고 있지? 그런 의문이 들었고 그랬던 것 같아. 난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은 안 봐버려요. 참고 볼 필요가 없고 왜 참고 봐야 해? 그때부터 재밌어진다. 뭐 2화부터 재밌어진다. 3화부터 재밌어진다. 좀만 참으면 4화부터 몰입 좆된다 그러는데 그때까지 왜 참아야 되냐 이 말이지. 드라마가 됐건 영화가 됐건 뭐가 됐건 예, 그런 시리즈물들이 OTT 서비스가 지금 뭐 디즈니, 넷플릭스 뭐 여러가지 있지만 나는 진짜 몰입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피스도 하차했고 알라딘 얘기는 내가 해줬잖아요. 알라딘 열풍 불고 나서 한참 뒤에 넷플릭스, 디즈니에 알라딘이 있길래 아 저거 한번 봐볼까? 윌 스미스 그래도 좋아하는 배우인데 슥 봤더니 갑자기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에서 무슨 저 사하라 사막 같은 그 시장 통해 존나게 뛰댕기다가 그 가난한 그지 남매가 손가락 쪽쪽 빨면서 빵 먹고 싶어갖고 빵인지 뭔지 모르겠어. 가판대 올라있는 뭐 과일이었는지 그걸 먹고 싶어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자 주인공이 와가지고 너네 저거 먹고 싶어? 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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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어 먹어. 자기가 마치 계산할 것 마냥 그래가지고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데 그게 아주 아주 극초반부예요. 근데 애들이 먹었어. 상인이 뭐야 니네 이거 왜 먹어? 돈 내야지. 저분이 먹으라 그랬어요. 뭐? 당신 돈 있어? 돈 내놔야지. 저 돈 없는데요? 하는데 뭐야 이 씨발. 경제관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경제관 내가 웃기려고 한 얘기 아니라 주인공이 경제관념이 없는 아주 상 도둑놈 심보야. 그 거지 남매가 돈이 없으면 지가 팔찌라도 어떻게 그 금팔찌 그거 빼갖고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거기서 나타나 도와줘. 상인이 너 돈 없어? 근데 애들한테 왜 먹으라 그랬어? 당연한 자본주의 아니야? 자본주의의 차가움을 배워야지. 근데 그 공주가 팔찌 금팔찌 끼고 있는 거를 그걸 갖다가 뺏어갖고 그럼 이거 내가 갖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어떡해 하나밖에 없는 내 유품 같은 건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남자가 갑자기 와 남자 주인공이 와가지고 저 가시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데리고 간대. 이제 상인이 금팔찌 뺏어갖고 주머니에 넣었던 거를 이제 다시 훔쳐갖고 데리고 와갖고 아 저 금팔찌 되돌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거 보세요 제가 훔쳤어요. 상인은 뭐야 이 씨발 것들이. 난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아니 이런 병신 같은 작품이 있나? 어렸을 때 분명히 알라딘을 봤었는데 그래서 바로 하차해버렸죠. 그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불쾌했어요. 예. 네. 너무 뭔가 이게 아무리 허구고 뭐 그렇다지만 개연성 개같이 떨어진 그 주인공이라면은 자고로 사람들이 몰입되려면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지. 예. 물론 난 진짜 별로더라고. 뭐 이까지만 보죠. 예. 뭐 이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볼 vs 원피스 뭐가 더 명작인지 선택점요. 솔직히 드래곤볼은 명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 왜냐면은 Z까지가 명작이. 아니야. 싸우려고 하면은 빰빰빰 뜨뜨뜨르르 뜨뜨르르 뜨뜨뜨르르
브금 나오면서 연병을 하고 싸우려면은 이 사마를 그냥 녹여버리잖아. 그게 재미예요. 아니야, 재미없어. 너무 질질 끌어. 그래서 난 드래곤볼도 그닥 명작 아니라고 생각함.